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테슬라의 2분기 판매 실적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에서 가급적이면 욕설은 좀 자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참 결과치가 좋지만 더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알면, 테슬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분기 실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깐 어제 주식 얘기하면, 최근에 몇 거래일 사이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계속 관심 가지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1390, 1400대에서 왔다 갔다. 근데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확 떨어지죠. 한 1350, 1330. 확 떨어지지만 장중에 거의 끌어올려서 1390, 그다음 1400 언저리에서 놉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바닥 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에 900대에서, 900에서 100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900m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제 확 다지고 난 다음에 뛰어 올라 갔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느낌이 그때와 좀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요. 7월 후반이 가고 8월 넘어가서 오히려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8월 9월 가면 알겠지만, 지금의 이런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대단해요. 뭔가 두려움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하면 폭락은 없다. 조정은 있겠지만. 근데 심지어 그 조정조차도 예전과는 뭔가 달라요.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잘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2일 전인, 3일 전, 3거래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반에 장추에 올라갔다가 진짜 바짝 한번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랑 그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작정하고 숏을 한번 밀어붙이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 내려갔는데도 버티고 1300, 한 얼마였더라? 60인가 50인가 그 정도에서 버티고 꾸역꾸역 밀어 올려서, 네.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숏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없다.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 있죠.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공포가 덜 느껴져요. 근데 숫자만 보고 있으면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숫자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주식이 들어오고 나서도 좀 여유 있게 관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근데 그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니 뭐 조종, 내렸네, 더 사야지, 추매, 이렇게 돼버리니까 몇 거래 전에 있었던 그 장초의 하락은 사실 이게 한몇달 전이었으면 진짜 많이 빠졌어야 돼요. 한 그때 한참 테슬라가 막 변동폭이 심할 때는 하루에 11%, 12%, 막 9%, 8%, 7%막이 정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특히 이게 막몇 그레일 막 내려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패닉이에요. 그냥 다 패닉셀을 해버리는 거죠. 못 버텨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뭐 나중에 오르겠지. 야, 이 정도의 전망이 있는 시장에서 이 정도의 지배력이 있는 기업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마이너스라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패닉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나 숏들이 바짝, 진짜 가득 쌓인 상태에서 한번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패닉셀이 덜 나오니까 버텨버리고, 거기서 오히려 올라버리고, 계속 지금 1300 후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와, 뭔가 놀라워요. 테슬라 주식이 뭔가 더,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다. 숏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숏들은 니콜라 쪽으로, 니콜라나 니오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가장 숏들에게는 유리한데, 지금 테슬라에서 숏들은, 네. 다만 숏이 없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급상승도 덜하지만, 그러니까 급락도 덜하지만 급상승도 덜해집니다. 숏이 없어지면 혹은 적어지면. 그래서 그 테슬라 이전에 숏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애플이나 이런 쪽이죠. 근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곳이 숏이 이제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건 덜하죠. 그래서 숏이 줄으면 오히려 주식에서 막 급등이 많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 쾌감은 좀 덜해져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튼 뭔가 대단하다. 그 다음, 지금의 테슬라 판매량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딱두 개, 그러니까 못 받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랑 쉐보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자, 미국 연방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2,500에서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7,500달러니까 한 9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제조사별로 누적 20만 대가 초과하면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018년에 이미 20만 대를 넘었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 2019년 말에 다시 또 넘으면서 사실상 지금은 세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순수 전기차 경우에는 20만 단위 기준으로 7,500, 그 다음에 3,750, 그 다음에 1,875,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근데 이건 그 테슬라와 쉐보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GM도 2019년 4월 1일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2020년 3월경에 혜택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 7,500불, 순수 전기차 기준입니다. 7,500불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쉐보레 볼트와 테슬라의 모든 자동차입니다. 자, 쉐보레가 미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GM의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단타로만 하셔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 일정 이상이 판매량을 넘어버리면 니들 스스로 독자 생존해라 라는 겁니다. 많이 팔았으니까 세제 혜택 많이 받고. 그 전까지는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티도록, 자, 너희들이 자리 잡을 어느 정도의 어떤 인프라망을 구축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쉐보레는 보조금이 끝났어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근데 쉐보레는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가 혹은 어느 정도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라인업이 볼트 EV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이제 쉐보레 볼트 같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떤 독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쟤들은 얼마든지 뭐 현대 기아차에도 따일 수 있는 그런 전기차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이제 너무 테슬라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 보조금을 다 써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그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현대기아차도 이제 초기에 좀 빠르게 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긴 했지만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생태계나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현대기아차도 저 보조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애들을 보면 아우디, BMW, 그다음 쉐보레, 피아트, 현대, 그다음 제규어, 기아, 미니, 닛산, 그다음 폴스타, 포르쉐, 테슬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르쉐, 그다음에 폴스타, 그다음에 BMW, 아우디 얘들 같은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적은 판매를 바탕으로 비싼 자동차를 보조금 받으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세제 혜택의 그 범위를 최대한 덜 쓰면서도 지원받으면서 많은, 그러니까 비싼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숫자에 집착해서 판매량에 집중을 해버리면 쉐보레나 현대기아차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쟤들은 쉐보레는 이미 끝났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많이 판매량이 많으니까 멀지 않아서 이제 그 보조금 종료 시점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 시점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보조금이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쟤들의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쟤들은 브랜드의 가치도 높지 않아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떠냐면, 그래서 보면 쉐보레 볼트가 보조금이 없으니까 37,000불이에요. 쉐보레 볼트가. 근데 쭉 내려와서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렌지 플러스의 가격이 39,000불 정도예요. 그러면 39,000불에 모델 3와 모델 3 롱레인지와 37,000불의 쉐보레 볼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살 거예요?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은 당연히 모델 3 롱레인지를 사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아이오닉과 그다음 코나, 그다음에 기아의 니로도 가격을 쭉 보면 아이오닉이 26,000불이고 그다음에 코나가 30,000불이에요. 그다음에 니로가 32,000불이에요. 근데 얘들은 다 7,500불에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세제 혜택 7,500불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단순 계산해 볼게요. 니로가 32,000불인데 7,500불 하면 4만 불을 넘어요. 자, 그 다음에 코나가 3만 불이니까 3만 810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 38,000불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오닉 전기차도 26,000불인데 요건 한 35,000불 정도가 되겠죠. 자, 코나와 니로는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버전보다 아까 위에도 그렇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39,000불, 그 다음에 모델3 롱레인지가 48,000불입니다. 근데 모델3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 모델3 기본과 그 다음에 아이오닉은 한 300불, 그러니까 3,000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코나와 니로는 거의 비슷하고 쉐보레 볼트도 비슷하게 돼버려요. 고작 차이 나봤자 한 1,000불 내외로.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 차이를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 아우디나 BMW나 포르쉐처럼 굉장히 비싼, 아예 그 가격 상관없이 브랜드빨로 밀치고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판매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매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보고 지금 전 세계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판매량이 높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북미 시장에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보조금이 끝나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보조금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량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어도 이미 가격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멀지 않아서 배터리도 직접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얼마든지 자신들만의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생태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면 자동차 가격은 얼마든지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에서 보조금 밖으로 테슬라가 밀려나니까 바로 가격을 내리면서 보조금 안으로 밀어넣어버렸죠.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태계가 없이 그냥 전기,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만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쉐보레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곧 그런 문제에 직면할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전 세계에서 브랜드로 본다면 높아라고 전기차 시장이 유망해, 이건 아니에요. 현대 전기차의 판매량이 많은 건 진실. 하지만 판매량이 많은 것과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위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거기에 플러스 보조금까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판매량이 많다는 건 뭐다? 결국은 어설프게 테슬라를 따라가면 쉐보레처럼 곧 보조금이 앵꼬 나버리죠. 앵꼬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차가운, 근데 아직 얼마든지 보조금이 남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으니까 미래가 밝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판매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브랜드에 직접 지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 덩어리를 놓고 판매량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별로는 아까 북미처럼 저런 상황이고, 근데 전체 덩어리를 놓고 먼저 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급을 많이 밀어내버리면 되겠죠.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똑똑한 건 각 나라별로 플리카 시장도 얼마든지 공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플리카 시장을 적극적으로 렌트카로 쫙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대량으로 보조금을 다 가져가 버리죠. 이 문제를 지금 막 한국에서 어떻게든 현대기아차로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얘들은 이미 보조금 없이도 얼마든지 미국 안에서는 충분히 자기들만의 인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애들이 다른 애들은 없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보조금을 성착순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테슬라가 위치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의도해서 많은 물량을 밀어내버릴 수 있어요. 플리카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나중에 유통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먼저 보조금을 먹으면 되니까. 자, 그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선착순으로 많이 있는 지역에 먼저 쫙쫙쫙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얘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게다가 이제 거점을 EU가 EU의 한중간인 독일에 꽂고 그 다음에 중국에 꽂고 남미에도 꼭 꼽아버리면 자, 더 적극적으로 얘들은 보조금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략해서 들어가서 그걸 다 뽑아먹어버릴 수 있어요. 게다가 굳이 그 보조금이 앵꼬가 나더라도 자체만의 경쟁력도 존재하고 그래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내연기관 애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가 따라잡힐 거야. 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태풍 맞아가면서 거기에서 지금 독자 생존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 다른 많은 애들은 보조금을 받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이제 판매 수량이 넘어버려서 보조금이 끝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테슬라와 싸워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배터리 직접 생산? 네, 더 낮은 가격의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 테슬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에서 진짜 더 멀리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애들과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누가 유리해질까요? 내연기관이 더 유리해진다? 왜? 어떻게?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면 테슬라 금방 따라잡는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테슬라 주식을 1000불 정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 현실적인 것들이 보이겠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 무서운 현실,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무서운 현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3000불, 5000불이 되어 있겠죠. 감사합니다.